네, 안녕하세요. 곰돌이 용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께서 저에게 제보를 하나 해주셨는데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용달님. 저는 다우니 3인연제 모델 장윤주입니다. 다우니에서 새롭게 리뉴얼된 제품이 그 옷에 묻은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정말로 다우니 섬유유연제가 옷에 묻은 미세먼지를 막아주는지 실험해 주시겠어요? 섬유유연제가 미세먼지를 차단해줄 수 있냐 이걸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제 섬유유연제 무조건 그거 아닌가요? 냄새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사실 처음 자취할 때 섬유유연제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쩐지 세탁만 하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냄새의 깨달음을 준 게 또 섬유유연제였는데, 어쨌든 섬유유연제 그냥 냄새 좋게 하는 거 아닌가? 이걸로 세탁을 하면 미세먼지 차단이 된다? 솔직히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섬유유연제는 저에게 있어서 그냥 냄새만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볼 건데요. 실험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와이셔츠를 제가 엄청 많이 사왔습니다. 이 한쪽에는 다우니 섬유유연제를 뿌리고, 그리고 한쪽에는 안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세먼지든 먼지든 이렇게 막 뿌려볼 거예요. 과연 정말로 미세먼지가 잘 안 묻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이 얘기를 안 했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 실험을 왜 하냐면요, 여름이 지나 가을, 겨울, 봄이 될수록 그 미세먼지가 조금씩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 실내에서 생기는 그 먼지의 40%가 섬유, 섬유에서 나오는데, 물론 그 옷 자체에서 나오는 먼지도 있겠지만 밖에서 그냥 먼지가 이렇게 옷에 묻고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정말 그 섬유유연제가 차단을 해준다면 집에 먼지 드레드도 없고 건강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 다우니 섬유유연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저 이런 광고 거의 안 하는 거 알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짜잔! 이렇게 와이셔츠 두 개, 아까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준비를 했고요. 이 한쪽 와이셔츠는 다우니 섬유유연제를 사용한 셔츠고요. 이쪽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근데 겉보기에는 만져봐도, 그리고 그냥 보기에도 그 차이가 없어요. 네, 냄새 차이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섬유유연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냄새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이 두 셔츠가 실제로는 그 미세먼지 차단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요. 바로 한번 그럼 실험해볼게요. 우선은 정전기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로 문질러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혼자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너무 커요, 이 와이셔츠가. 그래서 좀 도와주실 분 한 분을 좀 모실게요. 팔은 살짝 넣어놓고 약간 몸통 부분을 최대한 좀 많이 문질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문지르시나요 혹시? 평소에 많이 문지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이제 문지를 건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열심히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울 두 개 똑같은 사이즈예요.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문지를 때 횟수도 좀 동일하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게 여러분 정전기가 또 금세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크릴 있어요. 큰 아크릴 박스가 있는데 저기 아크릴 박스에다가 옷을 건 다음에 숯가루 같은 거를 분자시킬 거예요. 그래서 옷에 얼마나 잘 들러붙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옷걸이 부분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다우니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셔츠, 그리고 이쪽이 사용한 셔츠입니다. 과연 숯가루를 뿌렸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깔끔하게 잘 뿌려진 것 같은데 여기 뭐 거의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이 되나? 섬유유연제 뿌린다고 이렇게 되는 게? 자, 이쪽이 이제 다우니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셔츠. 보면은 굉장히 얼룩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먼지로 좀 얼룩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집에 온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섬유유연제 사용한
이 옷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묻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이 실험하기 전에는 섬유제가 단순히 냄새? 땀 냄새 나기 싫으니까 좀 좋은 냄새 나게 하려고 뿌리는 그런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정전기가 좀 얘보다 덜 생겨서 미세먼지를 좀 많이 차단을 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확실히 꺼내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어깨 부분, 그러니까 위에서 분사가 됐기 때문에 어깨 쪽만 좀 묻어 있고요. 이쪽은 전반적으로 아주 잘 묻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정전기 이렇게 막 문질렀잖아요. 팔은 안 문질렀어요, 사실. 팔 진짜 안 문질렀는데 지금 팔에도 이렇게 묻은 거 보이죠? 얘는 팔에도 거의 안 묻었습니다. 와, 다온이 섬유유연제가 미세먼지를 막아준다고요? 와, 정말 역시네요. 용달님 실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믿고 다온이 모델로 더욱 멋지게 활동할게요. 미세먼지도 막아주고 상쾌함도 오래 지속되고 미세 플라스틱도 없는 다온이 오래오래 사용할래요. 네, 이렇게 장윤주님 의뢰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냥 섬유유연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확연한 차이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이 뭐냐? 상쾌함과 은은함이 오래가고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없고 그리고 미세먼지 걱정까지 없는 다온이 섬유유연제를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